지영 씨는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밖에 차가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행히 지금 눈은 오고 있지 않고요. 으쌰. 잘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쪽에 약간 눈이 쌓여 있는데 이제 밥을 먹고 나서 BSRB 대표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캠핑카 정확히 어떤 부분이 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진단한 다음에 한번 고쳐볼 예정입니다. 일단 실내 온도 영하 3.4도입니다. 세상에. 캠핑카 안에서 입김이 나와. 너무 얼어있는 우리 캠핑카 어떡해. 미안하다. 너무 얼려놔가지고. 물펌프 얼어있는 거 아닐까? 우리 얼었는지 화장실로 확인해 봐야겠어. 다시 틀어볼까? 틀지 마. 이따가 차 다시 시동 걸어서 차를 좀 데우고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다시 하자. 보일러 먼저 고치고. 너무 놀랐어. 어떡하지? 보일러가 돈 다음에 좀 틀어야지. 이거 막 틀면은 안 될 것 같아. 오늘도 차가 완전 얼었네. 저희 시베리아 한인단은 대환장 파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차가 너무 얼어버렸네. 되게 미안하네. 우리만 따뜻하게 잔 것 같아서. 일단 인형이랑 찬바람은 나오고 있어. 선생님, 저 연두색 부종이 나와야 돼요, 정상이에요. 지금 대표님께서 저희가 뭘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단 김 PD는 김아라는 친구한테 여기 저희가 있는 쿠르간이라는 곳에 혹시 뭐 창고나 게러지 뭐 이런데 우리가 차를 실내로 넣어서 이 보일러 교체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돈을 내고 빌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봐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하고 있고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영상으로 가고 싶어. 영상권. 근데 지금 영상권이 없어. 5위를 달려도 없어. 아까 확인해보니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전기를 쓸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Yeah, I got your message. That's good, that's good. Thank you. 우리의 친구 디마한테 다시 연락이 왔고요. 1시간에 400루블짜리 뭐 창고 같은 데인지 자동차 공업선지 그건 저희도 가봐야 알 것 같고 1시간에 400루블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5,880원? 6,000원 정도예요. 6시간 작업을 하더라도 36,000원 정도인데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오케이 너무 고맙다고 했고 지금 김 PD는 거기 주소 지금 검색하고 있어요. 야외에서 오늘 작업하기에는 너무너무 좀 추웠기 때문에 저희는 실내 장소가 너무나 급하게 필요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BSRV 대표님께서 저희가 오늘 작업해야 되는 부분을 비디오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그거 촬영을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네요. 일단 저희가 안전한 실내로 들어갈 수 있게 장소 구해준 디마 정말 너무 고맙고 디마가 꼭 여자친구랑 한국에 오게 되면 저희가 우리 멋진 한국을 아주 멋있게 여행을 시켜주도록 그런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네요. 뭔가 따뜻한 실내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지친 뭔가 마음이 조금 회복이 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어때요, 김 PD는? 뭔가 해볼 방안이 있으니까. 그니까. 도전. 이제 만약에 이제 아무튼 잘 되겠죠? 잘 될 거야. 나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주 희망적입니다. 희망적이에요. 파이팅! 아니 누구야? 산도로 왼쪽으로 가래? 오른쪽으로 가래? 완전 빙판이네요.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건 아니지. 밀렸다. 그래도 차 온다. 잠깐 멈추자. 여기는 배트맨의 소굴이었어. 빰 빠밤. 여기 너무 얼었어 길이. 조심. 아이 장난하지 마. 넘어져. 너무 얼었다. 참. 아이 신났네. 아주 신났어. 하긴 신날 만도 하네요. 저희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찾아왔습니다. 근데 앞쪽이 빙판이어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한데. 이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완전 난관이야. 여기 지나가야 된다고? 여기 완전 빙판이야.
네, 저 창고에 우리 차가 들어갈 수 있겠어? 있어. 두 번째 중간. 차 띄울 수 있는 건 없었지? 그건 없었어. 아, 아쉽네. 그래도 뭐 그게 어디야. 자, 완전 이 빙판길을 어쩔 수 없이 이쪽 길을 얼었는데 차 안 부딪히게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게 브레이크로 밟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냥 멈춤 없이 가는 게 제일 나을걸? 천천히. 속도가 왜 빨라지냐? 그러니까 일단인데도.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백. 백, 백, 백. 백으로. 말은 다 통해. 동네 분들 다 구경은 나오셨네요. 맞아요. 저희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캠핑카를 끌고 한국에서 온 거 맞아요. 오, 참 밀린다. 무사히 저희 차가 오늘의 작업 공간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문이 내려가면 난 어떻게 들어가? 들어왔어. 됐다.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고 따뜻하게 작업해 볼게요. You save me, Alexander. He help you. Okay. He give you some tools and you make itself.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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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Okay, let's go. Okay. 아, 작업 공간 아주 따뜻따뜻합니다. 저 위에 히터 나오고 있어요. 아, 이게 웬일이야. 이런 따뜻한 실내 공간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다니. 아, 너무 다행입니다. 희망적이야. 너무 희망적이야. 그쵸, 여러분? 김PD 맨날 이 비닐 장갑 하나 깔고 눈밭에 누워서 작업했는데 오늘은 이거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 누워서 쿠션도 있고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명도 꺼내주셨고요. 야, 최고다, 최고. 그냥 캠핑카 아예 다 뜯어 고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좋아요. 너무 좋고요. 지금 잠시 트렁크에서 저희 짐 다 꺼냈어요. 저희가 갖고 온 예비 보일러 그리고 부품들이에요. 부동액이 지금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부동액 펌프고 얘가 보일러 본체예요. 오늘 아마 큰 공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 올려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벤치 같은 걸로 이제 풍리니까 살짝 돌리시면. 네, 벤치로 할게요. 벤치로. 아, 날아가고 싶어. 이거 벤치가 없어. 아, 진짜. BSRV 대표님 지금 여기 오고 싶으시다고. 와서 고쳐주고 싶으시다고. 정비소 사장님이 안드레인데 아까 그분이 너네 왜 겨울에 러시아에 왔냐고. 화장실 라디에이터에서 부동이 넘쳐 흘렀어요. 대표님이 이거 자꾸 확인해보라고 하셨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쪽 뒤에 침상 매트리스 옆에 라디에이터 확인하고 있는 동안에 물소리가 엄청나서 제가 막 달려와봤는데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부동액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완전 물바다가 됐습니다. 부동액 물바다. 좋은 증조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거 터져나온 부동액은 다시 채워 넣어야 될 텐데 큰일이네요 또. 저는 여기 부동액 흐른 거 지금 청소하고 있었는데 지금 김PD랑 BSRV 대표님이랑 통화하면서 지금 며칠 전부터 우리 보일러 계속 문제 생기니까 항공공 알아보고 계시다며. 오셔가지고 중간 점검 한번 본인 직접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막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번에는 물펌프 휴즈를 교체하도록 할게요. 지금 물펌프 휴즈 교체했고요.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된다. 야, 물펌프도 살아났습니다. 모든 게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우리 캠핑카. 좋아요. 김PD는 나중에 한국 돌아가면 그냥 BSRV에 취직하세요. 박 부장님 밑으로 들어가 그냥. 나온다. 달이 예쁘게 떴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고요. 여기 사장님 너무 친절하셔서 저희 필요한 물건 철물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같이 가주신다고 하시고. 야, 역시 현지인 드라이버의 이 스무스한 끼어들기. 나 벨트 내야겠어. 여러분 지금 Fast to Furious를 보고 계십니다. 와, 이 빙판 드라이빙. 와, 이 빙판의 거침없는 코너링. 와우, 미끄러짐 따위 전혀 걱정하지 않는 멋진 드라이빙. 그러니까 다른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맨날 그러니까 와우, 바로 코앞에. 와, 미끄러진다. 1cm 정지. 와우, 굿. 하셔. 거침없는 우리 안드레 형님의 발걸음. 사장님 따라서 어마어마한 철물점 가고 있어요. 사장님 뒤 졸졸 쫓아다니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걸 찾아내겠습니다. 와, 사장님 진짜 빨라. 출제법을 사용하시나? 정말 빠르시다.
Waterproof. Waterproof? Yes, yes. Yeah, yeah. Make it to side and it's good. 아. Okay, okay, okay. Yes, yes. 어? 오케이. 웬일이야? 우리 이걸로 한 거 잘한 거였네? 이게 워터프루프라고? 다 물을 스며들게 할 것 같은데 워터프루프구나. 지금 보일러에서 구동에 나오는 호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커버를 씌우고 있어요. 왜 안 돼? 짧아. 오케이. 짧을지도 몰라서 내가 준비해놓은 게 있지. 짜잔. 두 개를 연결해놨어. 조금 더 단단하게 거기를 끼워봐. 어, 조금만 더. 됐어. 두 개 연결해서 늘려서 하면 돼. 얘가 좀 짧아가지고 어, 이 케이블 타이가 좀 짧은데 두 개 연결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연결해서 줬어요. 저도 꽤 괜찮은 조수죠? 저희 사장님을 뭔가 저녁 먹으러 왔어요. 여기 사장님이 좋아하는 최애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야, 처음이다. 이렇게 오늘 만난 사람하고 저녁을 같이 먹는 거. 기분 좋은 저녁 될 것 같아요. 사모님 너무 예쁘죠? 여기 우리 사장님 안드레이 앤 리에나. 리에나. 여기는 77년생 언니, 여기는 75년생 오빠예요. 맞아요. 저희에게 저희에게 크루간에 언니 오빠가 생겼습니다. 우리 언니 오빠들하고 맛있는 음식 피자랑 이렇게 음식 먹을 거고요. Can you say hello to Korean subscriber? All Korea with best regards for Korea for Korean people. Thank you. I say little in English. Yes. But hi. All Korea. Everybody, hi. 저희 맛있게 저녁 먹고 즐거운 시간 언니 오빠들하고 보내볼게요.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화덕 피자 같은 거. Yes, I'm very, very, very hungry. 비프 소고기 샐러드랑 그리고 치킨. 치킨 샐러드. 그리고 이거 너무 맛있고. 내가 샐러드 좋아하는 거 알고 또 이렇게 또 시켜주셨네요. 이거는 모두 나를 위한 거래요. 와, 이거 설마 한 사람당 하나야? 1인 1? 너무 안 돼요. 와, 너무 푸짐하다. 너무 행복하다. 전신 거울이 있는 크루간 도심에 있는 호텔에 저희 왔습니다. 이틀 연장 호텔이네요. 일단 호텔 투어부터 하시죠. 와, 어제 모텔보다 500루블이 더 싼데 룸 컨디션이 와 정말 좋습니다. 입구 들어오면 이렇게 옷걸이랑 여기 다 있고 호텔이야 진짜 슬리퍼 다 있고 슬리퍼랑 금고 있고 금고 있고 방 넓고 와 베드 크고 여기서는 진짜 며칠 쉬고 싶을 정도로 컨디션 너무 좋은 거예요. 의자 이렇게 에어컨, TV, 냉장고, 책상 뭐 있을 거 다 있고 침대도 어? 아 스프링 아니야 스프링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숙면 취하시겠네요. 아, 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분위기 있게 이렇게 조명도 딱 두 개 들어와 있고 화장실. 어제 거기 트럭 카페는 요만했잖아 세면대. 근데 세면대도 넓고 화장실 너무 드라이도 있고. 야, 화장지 좋다. 쫀쫀하네 아주. 아니 어저께 그 트럭 카페 화장지는 차마 내 몸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거칠었어. 힘들었어. 난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기 샤워실도 샤워실도 있고. 아, 좋습니다. 아주 오늘은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 저희 되게 진지해요. 내일은 저희가 진짜 보일러 쪽 전문가를 좀 모셔다가 검사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일단 저희 민정TV 오늘도 여기서는 문 닫을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지금은 보일러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보일러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진단해보신 결과로는 뭔가 보일러 안쪽에서 타르나 연소 생성물들이 먼지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일단 분해해가지고 청소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와. 이거 뭐야 다? 이분과 우리 또 사장님 오빠가 열심히 봐주시고 계시니까 아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일러에 관련된 이 문제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귀엽다. 지금 레나 누나하고 반려견 후도가 왔습니다. 시바이누예요. 코 까만 거 봐. 건강해요. 그치? 안전해요.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니.
귀여워. 아, 부러워. 아, 우리 몽이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귀여워. 아주 우리 보일러 문제 심각하지만 전문가 손을 맡겼으니 저는 잠시 푸도랑 레나 언니랑 눈을 좀 즐기도록 할게요. 아주 신납니다. I never meant to bring you down, make you cry, but I guess I did. But honey, and I don't know why. 따지고 보면 한 2만 얼마 드린 거야. 맞아. 작업해 주셨는데. 2,000루블 드렸거든요. 2,000루블 달라고 하셔서. 그 돈이 생각보다 많은 돈은 아니었어.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면은 뭐 한 몇십만 원 줘야지. 저희는 일단 여기서 대충 점심 해결하고요. 오늘 첫 끼예요. 오후 3시인데 이거 대충 먹고 보일러 킨 상태로 여기 쿠루간 시내 몇 바퀴 돌아보면서 한 1시간 이상 주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레나 언니랑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저희는 오늘 밤 쿠루간에서 저희 캠핑카에서 하룻밤 하고 내일 또 우리의 길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힘들어. 잘 달려야 될 텐데. 잘 달려야 될 텐데 이거 아니야? 맞아. 정확해요. 어제보다는 제설이 좀 많이 돼 있어서 좀 마음은 편안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보일러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시간 동안 투르간 열심히 달려보고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멕시코에 왔어요, 여러분. 산타페 이 해골들 정겹네. 우리 미국 샌디에고에서 봤었던 그 타코집 생각 너무 나는데 여기 약간 멕시칸 스타일의 레스토랑이에요. 여기 레나 언니랑 앤드류 오빠가 우리 여기 데려다 줬어요. Very nice place, beautiful town. Present. Thank you. Has to win the best wine in the world. Oh. It's this medal. It's a medal. Sent to English queens and English queens very like this wine. 여기 여왕이 좋아하나 봐. Yes, all your trip. Okay. Oh, 수고하십니다. 와우. 우리 오빠 보드카 시켰었어요. 보드카를. 보드카가 근데 이렇게 예쁜 병에 나오냐? 그러니까 보드카 and tomato. Yes. Wow. It's black. No. 아. 아. Black Mary. Origin. Russian woman. Drink only. Juice carrot. No vodka. No. No vodka. 러시아 자몽은 새콤하네 아주. 쉽니다 여러분. 주세요. 되게 싫다. 미안 안주 같은 건가 봐. 생선 요리인가 봐요. 청어나. 청어나 고등어 같은 느낌인데. 생선과 감자, 양파. 딜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 딜을 많이 쓰더라. 레몬드. 저희한테 딜 걸겠어요. 샐러드. 다 안주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 먹어보겠습니다. 괜찮? 버섯은 약간 아삭하고 살짝 짠맛이 있고 살짝 짠맛은 어쩔 수 없어. 크림은 자기가 연어 샐러드 먹을 때 그 올라가는 크림 같은 거 있잖아. 오케이 맛있겠네요.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하게 성냥으로 부치고 가셨어. 자기 집에 갖다 주신 이렇게 파이터가 나왔습니다. 야, 야 여기 모든 사람들이 기침 재채기 다 하네.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잠시 저희 멕시코 왔다 갔어요. 레나 언니랑 엔젤리 오빠의 선물 와인도 한 병 선물 받았고요. 아, 코피 틀어지게 한번 조지아 국경 너무 마셔보자. 언니 오빠 선물. 어때? 갑시다. 자, 이제 언니 오빠랑 우리 드라이브 하러 갈게요. 우린 여기다가 당근 꽂잖아, 코에다가. 머리카락도 시원했어. 귀엽네. 언니 오빠가 그러는데 여기 2월 달 되잖아요. 눈이 여기까지 찬대요. 여기 이렇게 쌓인대요. 진짜? 와. 눈도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러시아잖아. 러시아는 눈 오면 여기까지 쌓인대요. 여기까지 그게 기본이래. 아니, 겨울이 시작도 안 했대요. 와, 근데 뒤에 배경 너무 예쁘다. 정말 영화 속에 나온 것 같죠.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 랴디나 역시나 도시는 야경입니다. 불빛이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너무 예뻐요. 크루가네, 오기 너무 잘했다. 이 건물이 앤드류 오빠가 그러는데 여기가 드라마 센터래요. 그러니까 공연장 같은 거죠? If you won't live in Kurgan, you walk in this place. I hope, I hope. Young people married. He arrived to her place and make a photo. 여기 많이들 오나 봐. 그러니까. 웨딩 사진 찍으러. 걔가 나왔어. 지금 임신 한 5개월째 된 거야, 5개월. 너무 아름답다. 내가 꿈꾸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대리만족하고 가네요. 어디 가나 남자친구들은 이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잘 써주셔야 돼요. 와, 러시아의 놀이터는 짚라인이 있다. 하늘에서 이렇게 은하수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지? 좋은데요? 크루간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성당이고요. 옆쪽은 원래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지금은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특히나 크루간은 365일 이렇게 불빛들을 예쁘게 크리스마스처럼 꾸며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름에도 이렇게 예쁘대요. 크루간 정말.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정말 예뻐요. 크루간 진짜 아름답네요. 우와, 대박이야. 크루간의 보일러 문제 때문에 들리게 돼서 우연히 만나 여기 언니 오빠들인데 막상 내일 아침에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언니랑 오빠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무심코 걸어가는 오빠의 뒷모습 너무나 친절하고 예쁜 레나 언니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저기 안에 종이 있네. 여러분 이게 옛날 크루간의 모습이래요. 와, 되게 왕자의 게임에서 봤었던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 앞에 독수리 상이 하나가 있는데 아, 멋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독수리 상 옆으로 이렇게 예쁜 나무들이 있어요. 와, 정말 예쁘죠. 이 길 걸어가면 모든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느낌이에요. 와, 낭만 포텐. 누가 시베리아 횡단길 낭만 없다 그랬어? 내가 그랬나? 그 말 취소해야겠어. 시베리아는 낭만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아름다운 사람들. It's a lot of video. 아름다운 만남. It's enough. 아름다운 레나 언니. 다음 주 크루간. 크루간 되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혹독한 추위 속 시베리아 횡단길에서 잠시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싹 녹이고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 또 좋았던 분들이랑 헤어지게 됐습니다.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와인도 받고. Thank you. Bye bye. Okay, 다스비디 안녕! Hey, my friend, I swear I'll send a postcard from the road. 말은 정확하게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정말 통한다는 거. 정은 나누면 다 통합니다. 그리고 언니 오빠도 초코파이 좋아해요. 여러분, 어찌됐건 보일러 잘 돌고 있고요. 오늘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오늘 마당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오늘 밤에 이제 보일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으니까 밀렸던 영상 편집하고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여기 쇼핑몰 들어가서 업로드 시키고 다시 시베리아 길 위로 달려나가겠습니다. 크루간, 언니 오빠, 스바시바, 땡큐. 여러분, 굿나잇! Please calm down, it's just a